여기 있나요? 어쩐 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 잠시만요. 나 좀 봐. 어, 왜? 뭐, 더 할 말 있으세요? 무서방. 그러니까 수련이 남편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 날엔 그땐 자네도 죽고 나도 죽는 거니까 그리 알게. 알았나? 아니, 명심하죠. 그럼 가요. 내 말 흐트러 듣지 말게. 저 이내 잘 지내죠? 네, 잘 있습니다. 왜 온 거예요? 절차가 좀 남아있어서요. 절차가 남다뇨? 이내 친부모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좀 이상해서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주민등록을 찾아봐도 나오질 않고 이름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잘못 가르쳐주신 건지. 내가 왜 잘못 가르쳐주겠어요? 이내를 제 호적에 넣으려면 친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알려주세요. 친척 오라버니 아이예요. 오라버니하고 연락이 닿질 않아서 지금은 뭐라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찾아보고 연락할게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못해요. 직장 잃어버리게 생겼네요. 큰일 날래요 저. 직장을 잃어버리다뇨? 사장님이요. 국밥집 등기부 서류를 안 제 사모님한테 내드렸지 뭐예요. 승람아빠 공장요. 부도나게 생겼다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기가 그러셨나 봐요. 국밥집 차려준 게 승남아빠였거든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안녕하겠어요. 안 그래요? 네. 이걸로는 턱도 없을 텐데. 무슨 낯으로 부모님을 뵙고 수련이를 봐. 아빠! 어, 승아가. 여보. 아빠, 들어가. 집안에 가서 자야지. 미안해. 뭐가요? 다. 그 다가 뭔데? 회사 부도 날지도 모른다는 거? 여보. 아버님. 조 실장한테 연락해서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 당신, 나 같은 누나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됐어. 내가 붙잡았을 때 뿌리치지 그랬어. 당신 말이 맞아. 당신이 붙잡았을 때 뿌리쳐야 됐어. 이렇게 바보인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말걸 그랬어. 당신 말이 맞다. 나 바보야. 예전에도 그랬어. 힘든 일 있으면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결하라고. 나 완전 바보 마누라 만들잖아, 당신. 당신 정말 나쁘다.
들고. 애기 왔구나. 예, 늦었습니다. 저녁은 먹었고? 네. 먹기는 뭘 먹어. 얼굴이 반쪽이구만. 애미야, 어서 저녁 차려. 예, 언니. 너 저 순남 애비 왔으면 좀 들어오라고 그래. 나중에 얘기하시면 안 돼요. 방금 들어왔는데 피곤하잖아요. 아, 좀 들어오라고 그래. 예, 아버지. 어머니, 저 괜찮아요. 뭐 하고 다녀? 회사 부도낼 참이야? 죄송합니다. 뭐? 조실장 돈만 들어오면 된다고? 언제부터 조실장 그렇게 믿었어? 어떻게 그것만 믿고 앉아있어? 저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부도 났을 때도, 사기당했을 때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보려고 저도 애썼습니다. 사기꾼 짜서 뛰어다녔고 길거리에 나가서 옷도 팔아봤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당연한 거지. 그게 지금 자랑이야? 그날은 너무 힘들어서 술을 한잔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불이 났어요. 못난 놈 같은 일하고. 예, 저 못난 놈이에요. 이 못난 놈이 아버지 아들입니다. 저도 그게 못마땅해 죽겠어요. 저도 속상합니다. 나가보겠습니다. 알지 못해! 하숙집 복덕방에 내놔왔다. 뭐가 어찌됐든 간에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될 거 아니야. 하숙집 내는 거 신경 쓸 거 없다. 닥치는 대로 살아야지 어쩌겠니. 이제 고시생도 들지 않는 하숙이야. 하숙집 너희 어머니 이리 오라고 그러면 되고. 그러니까 애비야, 애비야. 여보. 애비야. 내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당신 내 옆에 없는 거예요. 이러지 마. 가지 말아요. 난 무서워. 당신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여보. 하숙집을 내놓는다고 회사를 건질 수 있을까? 직원들 월급은 주겠지. 그 후에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언제까지? 하숙집 내놓고 당신 괜찮겠어? 면모